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u krajeve Cezareje Filipove i upita učenike: Što govore ljudi, tko je sin čovječiji? Oni rekoše: Jedni da je Ivan Krstitelj, drugi da je Ilija, treći opet da je Jeremija ili koji od proroka. Kaže im: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Šimun Petar prihvati i reče: Ti si Krist, pomazanik, sin Boga živoga. Na to Isus reče njemu: Blago tebi, Šimune, sine Jonin, jer ti to ne objavi tijelo i krv, nego Otac moj koji je na nebesima. A ja tebi kažem, ti si Petar, stijena, i na toj stijeni sagradit ću crkvu svoju i vrata paklena neće je nadvladati. Tebi ću dati ključeve kraljevstva nebeskoga, pa što god svežeš na zemlji, bit će svezano na nebesima. A što god odriješiš na zemlji, bit će odriješeno na nebesima. Tada zaprijeti učenicima, neka nikome ne reknu da je on Krist. Riječ Gospodnja. Jeski riječ, molište se naši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Saravanen, hongje sam je Europen. Jedna je djevojčica otišla prvi put na sat vjeronauka. Oddan 소녀가 처음으로 교리 교육을 교리반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갔을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교리반이 어땠니라고 하니까 이 꼬마는 재미가 없었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 교리반에 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에 엄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몇 주가 지난 뒤에 아마 재미있는 교리 시간이 될 거야. 근데 몇 주 뒤에 꼬마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꼬마는 엄마 또 교리반에 가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리비 시간에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이리 와라, 여기 지금 물가에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하실 거야, 호수가에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와서 듣고 개별적으로 너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쪽저쪽에서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이리 와서 같이 듣자,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대라는 이런 말을 어디에서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분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더욱 그분을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대답은 분명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성체성사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성당에서 제대 위에서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오셨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특별히
거룩한 미사 중에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사제들의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10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알 수 있을까요? 가까이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더잘알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찬, 성체 만찬 속에서입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성찬의 전례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찬의 만찬만의 유일한 것일까요? 그분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을 받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성체 성사 외에는 없을까요? 주일만일까요? 그외 다른 6일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요? 이 6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고 어디에서 그분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분은 항상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혹은 식탁에서, 혹은 가정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식사를 하기 전에 그분의 강복을 청하면서 그분의 강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곁에 여러분들 곁에 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오늘 이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읽어갈수록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기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즉 주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다름 아닌 누군가를 도와줄 때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아픈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2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것은 내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외 다른 곳에 외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에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 순간 기도 중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마. 나에게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 안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마태오 복음사가 11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역사를 훑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동시대인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책인데요. 그 기도책을 지은 저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거기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주일이 되면 그 신문에 있는 게임 놀이를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야외로 가서 그 놀이 게임을 합니다. 거기에는 질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는 사람의 얼굴 형상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의 얼굴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처음에는 구름 같은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귀가 드러나고 혹은 나뭇잎 사이에서는 사람의 입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그 그림에서 드러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한 얼굴 형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께서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덕과 우리들의 자선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컨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우리들의 내용,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거기에 적용시킬 때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하느님의 얼굴 찾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찾기, 인생에서의 숨은 그림 찾기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 대문자로 쓸 수 있는 강조된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모시고 한 주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료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청동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알렐루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자주 그 교리반에서 처음 교리 시간에서 돌아온 그 꼬마 소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울고 있었던 그 소녀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첫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즉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주님,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소서. 제가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는 신자가 아니라 혹은 당신 혹은 우리가 밥을 먹기 전 식탁에 둘러섰을 때 식사 전 기도를 할 때만 당신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삶의 일상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당신의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 안에서의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